현대에서 이거 해주면 제가 이거 해줬다고 제 광고해줄게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GV80을 한 2주째 타고 있거든요. 열심히 타고 있는데 뭐 얼마 안 탔어요. 얼마 안 탔는데 제가 지금 2주 동안 타면서 GV80에서 이제 불편했던 점 몇 가지를, 혹은 개선됐으면 하는 점, 그리고 아직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될 것 같은 것들, 제가 이것들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옆에 저기 이미 탔다. 이미 탔네. 빨리 와보세요. 타세요. 자, 우선은 지금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우선은 그 2열에서 송풍구를 조절했을 때 이제 전체가 다 조절이 되는 현상. 이거 아무리 회장님들이 탄다고 하지만 운전자를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블로우 모터가 하나 더 장착을 해가지고 2열하고 1열하고 독립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에서 이거 해주면 제가 이거 해줬다고 제 광고해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열에서 사람이 앉았을 때 의자를 접을 수 있다라는 거. 뒤에서 의자를 접게 되면은 2열에 사람이 있거나 물건이 있거나 해도 의자가 접혀요. 자, 이거 안 되겠죠. 물론 A가 탔다라든가 사람이 탔을 때는 접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자 뒤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 기반으로 무게가 측정이 되면은, 누군가가 앉았다라고 측정이 되면은, 물론 뭐 가방 같은 가벼운 것들은 이제 패스하시더라도 뭔가 물건이 있다, 사람이 있다라고 인지가 됐을 때에는 의자를 접지 않도록 좀 개선이 됐으면, 혹은 뭐 세이프티 기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접히면은 자동으로 이제 멈추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문제인데요. 저는 의자를 되게 빳빳이 세우고 운전을 해요. 이게 빳빳하게. 이게 좀 습관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옛날 자동차 생활 뭐 그런 잡지에서 봤는데, 허리는 뭐 맷도여야 되고, 뭐 스티어링 휠에, 자, 손을 이렇게 X자로 꼬았을 때 스티어링 휠에 이 동맥인가 뭐 정맥인가 하는 이 부분이 닿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반대로 했을 때도. 그래가지고 스티어링을 되게 빳짝, 그리고 의자도 굉장히 세워가지고 허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의자를 좀 많이 세우고 운전하는 편인데, 이를 쓸 때에는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잘려요. 우리 그랜저 IG 때에도 이 현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가 안 보였어요. 위가 안 보였거든요. 스티어링 휠 조작부라든가 이런 게 안 보였는데 개선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개선을 했냐. 블루엔지 가서 했더니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낮이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 위치에서 봤을 땐 이렇게 다 나오게, 위까지 다 나오게, 더 내려갈 수 있네. 오히려 높이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상을 좀 더 아래쪽으로 하향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엔지에 방문하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낮이 조절, 저처럼 바짝 앉아가지고 위에 영상이 잘린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영상을 내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이거는 개선이 될 거래요. 자, 이거 아무도 이제 동호회나 근데서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저는 이제 입체 그래픽을 많이 썼었어요. 그게 조금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런데 보면은 요런 건물들이 입체로 나온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홈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설정을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표시, 그 다음에 지도 표시 설정 들어가서 여기 3D 건물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체크하면은, 자, 어떻게 되냐. 지도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도 이렇게 3D 보이세요? 3D로 입체 건물로 이렇게 블럭처럼 이렇게 나오게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자, 지금 방금 설정했습니다. 자, 홈 다시 한번 길게 눌러서 내비게이션 보면은, 여기 지금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쪽 볼게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쪽 이렇게 보면은 건물 이렇게 입체 그래픽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시동 꺼볼게요. 시동 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 5분 후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5분 지나서 탑승하고, 아까 분명히 3D 계기판을 설정해놓고 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 켜볼게요. 개선이 될 겁니다. 이거 지금 나오는 거는 나와라. 자, 동의 누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실행 중. 어떻게 됐을까요? 짠짠 짜라잔 짠짠. 이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확대해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확대하면은 그 3D로 쫙 건물도 올라왔죠. 분명히 아까쯤에 건물이 없어지. 이쪽 이렇게 보면은 건물 이렇게 입체 그래픽으로 했어요. 아까 건물 올라왔단 말이에요. 건물 안 올라와. 뭐야 이거. 이걸 저는 이거 제가 고장나거나 잘못 설정한 줄 알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3D로. 자, 그런데 오늘 내비게이션만 전담하는 AVN 센터를 가봤더니 하는 말씀이,
지금 이것도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개선이 되어 있는데 아직 맵이 뿌려지진 않았대요. 자, 언제 뿌려지냐? 3월 중반, 후반 얼마 안 남았는데 3월 중후반서부터는 맵 데이터가 무선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제가 드리는 실질적인 오너가 말하는 2주 동안 타보면서 느끼는 점, 개선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 그리고 개선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블루엔지에서 지금 조절이 가능하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에요.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190좀 안되니까 190좀 안돼서 아무튼 굉장히 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앉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저한테 좀 안 맞았다. 근데 영상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3D 건물, 입체 건물을 설정해놔도 입체 건물이 닿으면 뜨지 않는 현상, 이거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번 달에 개선이 돼가지고 맵 데이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3D로 설정해놓으면 3D로 나온다라는 거 업데이트를 대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선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어떻게 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자, 오디오반 내비게이션 해줄 거라고 나와라.